자, 한솔 로지스틱스에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는데 수입 증가의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진을 한 분이 주셨고요. 역시 운송운임 상승에 기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인터지스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한진과 인터지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대안주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아침부터. 아,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기가 조금 다르네요. 아, 스튜디오 여기가... 공기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한진 저희가 알고 있는 물류 관련된 회사죠. 그리고 특히 B2B, B2C 모두 택배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데 뭐 국제 특송이나 해외 주선업까지. 근데 특히 보게 되면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있고. 또 거기다 정비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 택배 사업이 거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결되는 유군이나 육상 운송이죠. 그리고 하역 사업, 그리고 전반적인 이 관련된 부분 봤을 때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조가 수출입이 증가가 되면서 나오는 어떤 수혜에 대한 시각들이 뚜렷한 부분들도 한 가지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물류업체니까 또 수출이 잘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대적인 시각들이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나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운임 비용들이 연료비 상승이나 모든 변화를 가지고 다 어떤 상승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를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B2B 업체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B2C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전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B2B 쪽은 그래도 괜찮겠죠. 그런 쪽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걸 보니까 매출 자체가 7천억대, 그러니까 한 2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330억, 1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나왔던 택배 처리와 관련된 쪽 평균 단가가 올라간 점들, 이게 가장 큰 수혜로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물류사업 쪽에서도 호조 흐름들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택배가 이제 주 5일제 시범 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주 5일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택배가 이어질지 아니면 좀 수익성 회선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지금 현재 4,9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좀 크겠죠. 그래서 지난 한진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자리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다음 자리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한진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역시 아까 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도 있고 수출입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한진을 소개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도 볼까요? 인터지스를 주셨네요. 네, 뭐 인터지스는 이제 항만, 하역, 그다음에 이제 종합 물류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항만에 대한 이제 하역 작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산, 인천, 포항, 당진 등의 이제 항만 부두를 이제 운영하고 하역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육상 물류, 해상 물류를 하고 있고 네. 포워딩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상 물류 육상 운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 거래처가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동국제강이면 전체 한 50%를 넘게 차지할 만큼 동국제강 비중이 좀 크고요. 그 외에 포스코도 지금 처리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IT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스마트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1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뭐 작년 실적은 뭐 큰 폭으로 개선을 됐고요. 특히 이제 해운 관련 쪽에 대한 이제 운임 부분이 뭐 크게 올라가면서 관련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하역 관련된 물량 증가도 실적 개선에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감천 7부두에 지금 상욱 창고를 이제 신설을 해서 아마 매출이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상욱 창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창고라고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보통 물건을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욱 창고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 동안만 보관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하역 작업 및 화물 분류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창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된 매출이 아마 올해부터 아마 본격화된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운송 해상 운송 강화를 위해서 12,000톤급의 이제 선박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관련된 매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관련 사업에 이제 투자를 최근에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중남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을 좀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브라질의 이제 CSP 그 SLFB라는 이제 그 회사와 운송 계약을 2년 동안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멕시코 법인을 설립을 통해서 중남미 지역 내에 이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그 해당 지역의 물류 수행 및 그다음에 3PL 이제 영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뭐 긍정적인 모멘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지스까지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확인해 볼 텐데 뭐 두 종목 모두 다 일단은 뭐 가격은 굉장히 좀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인터지스부터 좀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뭐 인터지스 뭐 계속 옆으로 횡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 한 8월 정도에 한번 오른 이후에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엔 들어 뭐 점진적으로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뭐 어저께 3,500원대로 끝냈는데요. 3,500원 내외에서 뭐 매수하시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4,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3,000원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지스의 가격 전략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한진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안정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탄력 받아서 지금은 주가가 이제 롤링을 타는데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지금 물류업체들을 관심 있게 본다는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32,500원대 정도 눌림목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 이 자리가 지금 실적 좋게 나왔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항을 돌파해서 다음 자리로 갈 수 있는 국면이겠죠. 네. 그래서 한 37,500원대 정도를 1차로 다음 저항까지를 목표가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돌아나가는 양상의 차트를 그려주고 있어서 좋은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두 종목 오늘 한진과 인터지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상승이 이제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의 대안주 한진과 인터지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겠고 이제 오늘 시장 대비책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그런데 새벽에 뉴욕 시장이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양상을 보여주긴 했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일단 시간외로 발표했던 메타가 실적이 좋으네요. 그런 관점으로 네. 봤을 땐 미국의 나스닥 선물 영향이 국내에도 미친다. 하게 되면 오늘 그렇게 장중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오후로 갈수록 내일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쪽에 뭐 상승하게 네. 되면 또 폭을 줄이겠죠. 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일단 시장의 출렁거림을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도 오늘 시장 대비책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오늘 시장이 그렇게 뭐 좋거나 나쁘지 않고 아마 횡보할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이제 1260원을 넘어섰는데요. 뭐 미국 역외 환율에서 뭐 어저께 이제 127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역외 환율에 역외 환율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환율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순매도가 좀 더 이어질 확률도 많으니까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움직임과 환율을 좀 체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